식성대로. 어서 오세요. 저쪽으로 앉으세요. 고모. 고모? 고모. 어서 오세요. 어머 이게 누구야? 아이고 우리 혜인이 왔네. 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. 어머 세상에 NBA 오셨어요? NBA라니까. 안녕하세요. 가게 오픈하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저 이거. 어머 세상에. 예뻐라. 고마워요. 자 빨리 들어가서 나오자. 일로 오세요. 아직 처음이라 영향 좀 그래요. 인테리어도 촌스럽고 조명도 우울하고 그림도 영 아니고 그냥 바꿀 거예요. 좋은데요? 정말 좋아요?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두죠. 자, 우리 혜인이 뭐 먹을래? 뭐 드시겠어요? 자, 맛있게들 먹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저 아가씨가 이병두 씨 딸이야? 우리 혜인이 이쁘네. 누구 닮았지? 언니, 저 두 사람 잘 어울리지? 미국의 NBA 출신이야. NBA? 농구 선수야? 어머, 그렇게 안 보이는데? 아유, 농구 선수 아니고 경제래, 경제. 경제? 아, 경영 MBA. 기웅이 형 좋은 사람이야. 남들처럼 앞뒤 재는 사람이 아니야. 그래서 자신이 상처받을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어들어. 그래서? 기웅이 형 상처 주기 싫다면 애당초 뛰어들지 못하게 이쪽에서 막아줘. 사기 꽂아서 들어가시죠. 네. 상시 아저씨. 예. 여기요. 아, 예. 우리 석현이 많이 변했지?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몰라보겠더라. 뭐 잘생긴 거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쩜 그렇게 귀티나고. 하긴 뭐 요즘 애들 다 그렇긴 하지 뭐. 네 눈엔 다 그런 걸로 보이니? 아니 뭐 석현이야 그 중에서 좀 특별하지. 기집애 꼭 잘난 체를 해야 직성이 풀리지. 그나저나 물병 지 앞에 있는데 좀 따라주면 어디 덧나나? 야 마셔. 혜인이 보면 볼수록 너 처녀 때 모습 닮았어. 그럼 당연하지. 누구 딸인데. 예쁘고 우아하고 분위기 있고 걔가 좀 그렇지? 그래도 다행이야. 혜인이가 일은 잘해. 그렇지?
석현이는 우리 사업실 물려받으래야. 난 다른 건 안 봐. 집안이 좀 딸려도 뭐 본인만 똑똑하고 야물딱지면 돼. 사실 내가 석현이한테 드린 것만 생각해도 이게 어느 나라 공주로도 부족하지. 왜 아니겠니? 네가 치맛바람 좀 일으켰니? 그러고 보니 얘네 집 안팎으로 바람에 일가견 있네. 아니, 왜 웃어? 아니야. 저 이거 오늘 네가 사는 거다. 예, 수고 많으셨어요. 여기. 예. 아닙니다. 왜요? 저거요? 아닙니다. 사모님 괜찮습니다. 재밌는 분이시네. 진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? 더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? 사모님, 제가 이 집에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.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. 아저씨,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. 아저씨, 사모님, 이러면 안 되십니다. 돈 받으세요. 한 여자를 일편 다니시는 분 좋아했대요. 그 여자는 계속 그 녀석 마음을 외면한대요. 대학 친구예요? 대학가? 아,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? 동남이보고 같이 미용학원 등록하자고. 아!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. 아주버님은 별거 없으시죠? 맨날 그렇지 뭐. 네. 전혀 모르는 눈치잖아. 내년엔 꼭 승진할 것이다. 다 모르고 있잖아. 밤늦게까지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? 손 올려요, 바짝!